교장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독특한 교장 선생님을 찾아 나선 곳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아이들.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매번 변화를 추구하는 튀는 듯한 그런 말투를 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변신의 퀴즈.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빨간 코의 피에로 유구넌 교장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안산에 위치한 화랑초등학교.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책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유근원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신 뒤로 전교생이 책 읽는 교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동화가 상상 속에 상상으로 그려져서 똑같이 책 읽을 때 상상 속에 다 그려져요. 아이들이 책 읽기에 몰두해 있는 시각. 분주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류근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반적인 교장 선생님의 업무 대신 의상 고르기부터 시작되는 교장 선생님의 일과. 오늘은 피에로 의상입니다. 빨간 코.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장을 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0살 유치원 졸업식 날 그 제가 황소 탈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얼굴도 모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어차피 구연동화 할 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복장을 입고 구연동화를 하면 아동들이 더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도 저런 그 구연동화를 해봐야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나요? 어느 게 더나? 뭐 이거 위에다가 이거 쓰시고 위에다가 이거 쓰고 위에다가 자 우선 이제 그게 좀 그거 과감하게 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분장도 서슴지 않는 교장 선생님. 자, 어떻게 변신하셨을까요? 근엄했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익살스런 표정의 피에로로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너 누구야? 교장 선생님. 아닐 텐데. 맞아요. 에코 달려. 이거 가위 썼고. 왜? 가위 썼어? 교장 선생님이 가는 데마다 폭발적인 아이들의 반응.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동화 구연을 해줄 건데 좋겠지? 이제부터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릴 차례입니다. 우와. 이. 우와. 도깨비라는 아기 도깨비라. 그 아기 도깨비의 이름은 루루였어요. 오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구경 한 번만 할게요.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요. 엄마는? 국어 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동화 구연 수업. 피에로로 분장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따라 아이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꽃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꽃이 있어요.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
이리 붙어라. 태권도 선수. 태권도 선수? 왜? 힘 강해지고 싶어서요. 아, 강해지고 싶어서? 우리 가족 다 아프지 말고 더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동화 구연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순수한 감성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주면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갑자기 막 싹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책 읽기를 싫어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귀찮지도 않고 책 읽는 게 좋아졌어요. 산타 교장 선생님, 피에로 교장 선생님 하면서 애들이 그 손뼉 치고 그 환호성을 지를 때 애들이 좋아하면 무엇인들 변신을 못할까. 그런 생각. 저를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제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 눈빛하고 웃음소리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간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깜짝 변신한 교장 선생님의 피에로 분장이 교무실에선 화제가 됐는데요. 분장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야 그러면. 특별히 분장 잘하셨는데요. 요즘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직돼.